자. 아씨, 어떡하냐. 영어 특기 찍은 거 다 틀렸다. 이게 언제 본 거냐. 본 기억이 없는데. 아, 오정호 진짜! 아, 나 오정호 아니었어. 28장인데, 아, 진짜. 오정호 진짜. 이게 나 오정호 때문이야. 오정호 안 떠져서 맞았던 건데. 야, 오정호 욕하지 마라. 자, 조용. 이경이 안고. 이미 나온 결과 때문에 괴로워할 시간에 한 문제라도 더 풀어보는 걸로 하자. 고남순. 진짜 싫은가 보다. 빽빽이 혼자 하는 거. 아, 근데 흥수야. 이 가해자랑 피해자랑 농구하는 거 어디서 본 적 있냐? 생각에 변함은 없는 거지? 네. 그럼 여기 내용 정확히 숙지하고 무슨 일이냐? 나중에 와라. 선생님. 고남순. 전학할 이유 없습니다. 저 피해자 아닙니다. 고남순은 가해자 아니고요. 그럼. 그냥. 그냥 친구입니다. 아주 운이 없었던, 그리고 지금은 화해하는 중입니다. 오남준, 너도 같은 생각이냐? 그러니까 여긴 지금 가해자도 피해자도 없다는 거지. 나가봐라. 공짜 아니야. 조건 있어. 내 백백이 네가 다 해라.
우리 민기 때문에 많이 놀라셨죠? 네.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대회 나가기 싫어서 한. 에이. 설마 어린애 말을 고지고대로 믿으시고 이번 논술대회 신청 안 받아주시는 건 아니시죠? 민기 어머니, 논술 답안 대신 쓴 거는 둘째 치고라도요. 아니라니까요. 민기가 논술대회 나가기 싫어하는 게 더 신경 쓰이더라고요. 민기는 경영대보다는 언론정보학부에 가고 싶어하는 것 같던데 어머니 알고 계셨나요? 괜히 애 바람 넣지 마세요. 아직 어린애인데 뭘 알겠어요. 기껏 경영대에 맞춰서 지금까지 쌓아놓은 스펙. 갑자기 진로 바꾸는 바람에 대학 떨어지면 책임지실 건가요? 우리 민기 이번 논술대회 나가니까 그렇게 하시고 처리 부탁드릴게요. 그거는 민기하고 다시 상의하겠습니다. 또 무슨 일이십니까? 이렇게 연락도 없이. 이렇게 불쑥 오시는 건 경우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결단을 내리십사 하고 찾아왔습니다. 하경 어머니도 곧 오실 거고요. 학력 평가 결과는 예상대로 떨어졌네요. 교육청에 어필하는 건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대신 다른 제안을 할까 합니다. 짜증나. 영어 듣기 평소 대로만 봤어도 이번에 성적 더 오를 수 있었는데. 이게 다 오정우 때문이지 뭐냐. 암튼 잘 됐어. 그 덕에 오정우 잘렸으니까. 뭐고? 진짜 잘린나? 아, 나 변수 패치야. 이런 걸 놓치다니. 오늘까지 안 나오면 아마 잘릴걸. 야, 남경민. 너 바보냐? 청쌤이 다 알아서 처리하셨겠지. 오정우 학교 그만두게 그냥 냅두겠냐? 말이 되냐? 그 난리가 났는데. 이번에도 담임이 불러서 오정우 돌아오게 만들면 나 진짜 학교 그만둘 거야. 이건 정 선생님이 우리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건 우리 피해보는 것도 생각도 안 하고 어떻게 오정우만 감싸고 될 수 있냐? 맞아. 그거 일종의 배신이야, 완전. 나도 그건 그렇다고 본다. 근데 담임 진짜 믿을 수 있는 거야? 마음도 너무 약하고 논술대회도 그렇고 뭔가 좀 그런 애 난? 에이, 아닐 거야. 애들이 이렇게 싫어하는데 오정호 불러오면 우리 담임 안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지. 하루 종일 잤더니 잠도 안 오네. 아이, 깜짝이야. 그러니까 그냥 가라니까. 놀 사람 있어야 가지. 그러니까 향숙이랑 가서 놀아. 아, 선생님들 다들 이쪽으로 모이시죠. 저희 선생님들도 모아세요. 빨리 모이세요. 긴급으로 논의해 처리해야 될 일이 있어서요. 아니, 쉬는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는데 논의라니요. 통보겠죠. 아니, 교장 선생님께서 긴급 지시를 하셨습니다. 2학년 2반 두 담임제를 오늘부로 폐지하겠습니다. 폐지요? 성과는커녕 아이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뭐 학부모들의 뭐 불안만 크게 하는 고로 더 이상 두 담임제를 고집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셨답니다. 그럼 둘 중에 누가 담임을? 강세찬 선생님으로 결정하셨습니다. 정인재 선생님께서는 계속해서 교과 담당만 해주시면 되고요. 아이들한텐 너무 일방적인 처사가 아닌가요? 정쌤한테도. 아무튼 지금 바로 2반 아이들한테 공지를 해주세요. 마침 이번 시간이 강 선생님 수업 시간이시라면서요. 두 분이 함께 들어가셔서
뭐 정리를 좀 해주세요. 반대하면요? 애들이 반대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건 뭐 다수의 학생이 그런다면야 그건 이제 제가 교장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봐야겠죠. 2반 아이들이 워낙에 저를 재수 없어해서요. 뭐 아무튼 아이들 의견하고 학교 측 의견이 다를 경우엔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그냥 당하고만 있을 거야? 왜 나와 있어? 얼른 들어가. 엄마, 저 경영대 가기 싫어요. 우리 민기 요즘 스트레스가 많구나. 저 방송국 PD 하고 싶어요. 그래, 경영대 나와도 방송국 PD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일단 로스쿨 진학이 먼저야. 그 다음에 방송사 시험 봐도 늦지 않아. 그게 아니라 제가 대학에서 하고 싶은 공부가 그쪽이라고요. 알았어. 이번 논술대회만 나가자. 그 다음에 엄마랑 다시 검토해보자. 우리 민기 어떻게든 판검사 돼야지. 응? 이따 저녁에 보자. 공지사항이 있다. 오정은 왜 다시 왔어요? 좀 이따 다시 얘기하자. 응? 뭘 봐? 담임이 오래서 왔다. 왜? 언제부터 말을 그렇게 잘해줘. 우리 집까지 찾아왔거든? 니네가 물어보든가. 진짜? 아, 진짜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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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 조용. 내일부터 정 선생님은 2반 담임을 그만두시게 됐다. 나 혼자 맡게 됐다. 정선 잘렸어요? 하나, 이건 그냥 의견 또는 제안일 뿐이고 무엇보다 너희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때다. 너희들이 원하지 않으면 둘이 계속 맡을 수도 있고 정 선생님 혼자 맡을 수도 있다. 아,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 의견 같은 거 있는 사람 없나? 잘 알았다. 그동안 정말 전 반대인데요.
저 또 왜요? 저도 안 되는데요. 그래. 고맙다. 문학 원은요? 그건 안 바뀌어요? 잠깐 자습들을 하고 있어라. 아니, 전 선생님, 조금만 참으세요. 에? 아니, 애들이 오정호 온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조금만 뭐야? 애들이 거부하는 선생, 선생 자격 없어요. 진작에 알았어야 했는데. 이렇게는 안 됩니다. 애들이 거부하는 게 아니라 망가진 세상이 거부하는 거라고요. 애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잘못된 시스템하고 싸우고 있는 거라고요. 애들이든 세상이든 저는 더 이상은 못해요. 아니요, 안 하고 싶어요. 대체 왜 이렇게 붙잡으시는 건데요? 강 선생님 저보다 10배, 100배 유능한 선생님이시잖아요. 당신이 내가 되고 싶었던 선생님이니까요. 당신이 내가 그렇게 되고 싶었으면서도 끝끝내 되지 못했다. 바로 그 선생이니까요.